네, 노즐을 통해서 총 스탠드의 물이 몇 분 안에 차는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즐로 연결해서 이제 물탱크에 물을 넣었는데요. 12분 2초에 물이 가득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 직구로 물을 넣었을 때 몇 분이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로 채우면 7분 정도면 다 꽉 차게 됩니다. 노즐과 비교했을 때 5분 정도 빠릅니다. 네, 청소탱크에 145L 물을 채워봤는데요. 네, 샤워기로 물을 몇 분 동안 쓸 수 있는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동안 사용이 가능한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네, 40분이 지금 지난 상태인데요. 청소탱크에 물이 5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45분에서 50분 정도에 샤워기 물이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줄기가 어느 시점에서 약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50분 경과 물줄기가 약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청수 145L는 샤워기로 5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45분 정도의 싱크대 물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트루마 콤비 온수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겠는데요. 찬물이 얼마나 빨리 온수로 변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마 콤비를 켜시고요. 자, 온수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자, 부스터를 틀어놓고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이 경과하니까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자, 트루마 콤비를 10분간 켜놨는데요. 온수를 몇 분간 사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다. 야, 너무 뜨거워가지고 조금 찬물 쪽으로 갔는데 지금 샤워하기 좋은 물 상태로 놔뒀습니다. 자, 1분이 경과했는데요. 아직까지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통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나와야지 한 분이 샤워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이 조금 안 되는 시점에서 뜨거운 물이 다시 찬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분간 트루마 콤비를 켰을 때 5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루마 콤비를 15분간 켰을 때는 몇 분간 온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조금 넘는 시점부터 다시 물이 차가워지는데요. 10분을 켰을 때 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은 정도이기 때문에 샤워를 하셨다면 그 다음 분은 내리셨다가 샤워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워를 하실 때 물을 계속 켜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을 껐다가 필요하실 때 쓰신다면 한 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루마 콤비를 가장 높은 온도로 설정하고 10분 단위로 실내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24도입니다. 10분 간격으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경과했고요. 지금 현재 26도입니다. 20분 경과 현재 온도 27도입니다. 현재 30분 경과했습니다. 현재 온도는 28도입니다. 네, 지금 트루마 콤비를 켠 지 40분이 되니까 30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맨 위에는 불 표시가 깜빡깜빡하지 않고 시계와 30도가 번갈아 가는데요. 현재 8월 말에 촬영한 거라서 온도 변화는 겨울과는 좀 다르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분 동안에 30분에 도달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트루마 콤비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충전기로 아이들링에서 1시간 동안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행 충전기로 아이들링 했을 때 대략 60A가 충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1시간 주행을 했을 때 인산철의 주행 충전기가 몇 암페어가 채워지는지 한번 볼 건데요. 측정을 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시간 동안 주행을 해봤는데요, 적산계를 보니까 523A가 됐네요. 80A 정도가 충전이 됐습니다. 정차하고 시동을 걸었을 때 60A 정도가 충전이 됐었는데요, 주행을 하면서 충전을 시키니까 정차했을 때보다 20A가 더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냉동식품이 5분 정도 조리를 해야지 완성이 되는데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이 제품을 5분 동안 돌렸을 때 몇 암페어가 소모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수탱크 주입 시간, 샤워 시간 측정, 노즐과 직수 주입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루마 콤비 온수 시간, 히터 시간 측정해 보았습니다. 주행 충전기로 아이들링 시, 주행 시 배터리 충전 속도 비교도 해드렸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배터리 소모량도 체크해 보았습니다.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이 유익하셨나요? 앞으로도 저희가 모토홈을 이용하면서 고객님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명소를 찾아서 떠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다시 만나요! Motorhome 전문 그룹 제너럴 RV.